결승 리그 경기입니다. SK나이츠와 전자랜드의 경기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경기 도움 말씀. 자, 양 팀의 경기도 기대가 되는 상황이에요. SK와 전자랜드의 경기 출발했습니다. 자, 전자랜드의 마스코트죠. 박태섭 선수를 또 만나볼 수 있겠습니다. 전우진 선수도 굉장히 슈팅력이 좋은 선수거든요. 네, 전우진 빨라요. 스탑 점퍼. 오! 들어갑니다. 아, 지금은 뒤쪽으로 이동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시켰습니다. 오늘 전자랜드 이 야투 감각 굉장히 좋은데요. 오! SK도 네. 맞불을 넣었습니다. 빠르게 올라가요. SK 한번 멈춰서서 바운드 패스. 골밑에서 마무리 지어줍니다. 자, 전재현 선수가 앞선 경기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공격권이 넘어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전재현이 전재현 스텝 밟으면서 올라갑니다. 전재현 두 점 추가합니다. 자, 플로터를 올려놨어요 지금. 네, 그렇죠. 이 선수들 재밌게 즐겁게 농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밑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한번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에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전우진 박규태 선수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힘으로 하지만 밀렸는데 패스 선택. 베이스라인에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일단 기본적인 이 체력 그리고 운동 네, 득점 성공했죠. 네, 두 점 추가합니다. 대구 같은 경우는 뭐 자주 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렇죠. 골밑에서 오! 네, 좋은 득점. 박규태 득점이었고요. 네, 박규태 연속 득점이 나왔습니다. 무조건 나쁜 게 아니고요. 분미스를 범했던 전자랜드였고요. 빠르게 돌파해놓은 이후에 패스 선택했고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 자, 박규태 선수가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 초체력을 다지는 것들이 굉장히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노이테 빠르게 올라가는데 막혔습니다. 박규태가 막아서 앞쪽으로 빠르게 밀어줬어요. 골밑. 아, 마무리는 안 됐습니다만 SK의 좋은 공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권내원 선수의 드리블 능력이 굉장히 좋아졌거든요. 네, 안쪽으로 좋은 패스가 들어갔고 득점. 이번 경기 활약은 좀 아쉽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뭐 시간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요. 네. 오! 바스켓 카운트. 송현석 선수 막혔어요. SK 전재현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골밑 밀어낸 이후에 득점 성공. 권내원 선수 대단하네요. 여의치 않습니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백보드 아래쪽으로 맞췄어요.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 뒤쪽에서 이렇게 백업을 잘해주네요. 네, 풋백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전재현의 림 맞고 나왔습니다. 전재현 이제 템포를 좀 조절하면서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권내원이에요. 권내원이 후반. 근데 또 이 나이대에서는 네. 이 승부 하나하나에 되게 일희일비 또 할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 감정적인 컨트롤을 성인보다는 SK 제가 이름이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삼성이군요. 네. 삼성의 대형 신인이 또 탄생을 했는데 그때는 뭐 굉장히 실패 스포츠인 건 맞는데 그런다고 해서 이제 선배들의 눈치를 준다거나 어떤 그런 코치 감독의 어떤 압박을 준다거나 네, 이런 것 그렇죠. 노자들의 어떤 시선 뭐 예를 들면 시건방을 떤다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실패를 하더라도 이렇게 거고요. 이렇게 시도하면서 실패하는 것들은 전혀 뭐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성장하는 선수들이 지금 이런 장면입니다. 네. 방금 전에 실패했던 것을 곧바로 또 시도해서 성공을 하잖아요. 네. 자, SK와 전자랜드의 경기는 SK가 승리를 가져갔습니다.